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통합이전 조성 사업이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됩니다.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와 고성리 지역으로 옮길 계획인데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 곤충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현재 생산 포장이 춘천 우두동과 동산면, 평창 박림 등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고 종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일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농산물과 누에곤충 생산 포장 등이 들어서며 모두 260억 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논과밭 토지와 집 40헥타가량을 매입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만 수용된다 해도 생계 대책이 없고 마을로서의 기능도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놔두고 보상이나 몇 분마다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어디 나가서 근로자 아파트도 못 살고 우리는 춘천역 가서 노숙자에 되는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이전 사업이 추진됐다며 반대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모아놓고 뭐 땅이랑 집이랑 다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 뭐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고. 도 농산물 원종장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6일 승인돼 사업의 속도를 내게 됐다며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 속에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농사를 지시던 분들은 터전을 잃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뭐 혐오기관도 아니고. 이전 사업은 다음 달까지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019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전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